네, 시는 원래 그 대학교 시절부터 쓰기 시작했고, 평론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게 됐죠. 네, 문단 등단 과정에서 시인으로 먼저 등단하는 절차를 그 시집으로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평론으로 출발하게 됐는데, 그 평론을 쓰는 과정에서도 늘 시장 노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주업이 평론이고 부업이 시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평론의 양은 많이 썼지만 실제로 많은 시장 노트와 시적인 연습은 오히려 시 창작 쪽에 더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국문과에 지원한 것도 시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진출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평론을 많이 쓰게 된 것은 그 뚜렷한 그 시에 대한 그 책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우리 시인들의 세계를 공부하고 또 비평하면서 거기서 자양분을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이제 주요한 것이 현대 시론하고 시창작론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사람이 시를 쓰고 즐길 수 있다. 단 천재의 시는 예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말과 글을 알고 있고 시를 읽고 즐거움과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시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시 쓰기를 통한 시론 또는 또 역으로 시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 쓰기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씀으로써 시를 알게 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시창작 강의에 매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시창작 시간에는 매시간 학생들의 작품을 칠판 위에 두편 내지 세 편을 써놓고 그 장단점을 얘기하고 그 학생들의 얘기들을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래서 수업을 해보면 한 학기 동안 그 많은 발전을 이루는 학생들이 있고 또한 학기 동안 시 쓰는 것이 매우 어렵구나 하는 걸 느끼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시 쓰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재밌고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시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시라는 것은 언어를 다루는 것이고 그 언어에서 단어 하나, 음절 하나, 그 토시 하나를 다루면서 언어 구조를 이렇게 그 만들어가는 축조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시를 쓰는 연습이야말로 그 사람이 자기 언어 생활은 물론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그 체험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1994년도에 그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 갔습니다. 그 아이오 대학 가보니까 거기 광대한 그 옥수수밭이 이렇게 열려져 있었어요. 그 옥수수밭은 바로 5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옥수수 급식을 했어요. 그때는 전쟁 후라 모두가 헐벗고 굶주린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잉여 농산물로 보내서 옥수수와 우유와 이런 것들을 먹은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이오와에 가봤더니 그 넓은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나는 왜 여기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 전에 그 선가의 화두에서 달마는 왜 서쪽으로 왔는가라는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화두를 그대로 추정하지 않고 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동이냐 서냐에서 이제 위치 전복을 시킨 건데 그 핵심에는 결국은 진리란 무엇이냐. 또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 나라는 존재가 뭐냐. 또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게 뭐냐. 이런 그내 나름의 문제의식을 그 질문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시기에 쓴 시들을 그러한 화두로서 모아본 것이 그 시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뭐냐?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할때 저는 선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했지만 이미 한국인들과 1600여 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불교는 이제 한국인의 삶 속에 들어와서 뗄래야 뗄수 없는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양의 그 거대 이데올로기, 특히 그 마르크시즘 붕괴 이후 해체 시기가 왔고,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또 기독교 문명도 그이 유전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의 발달에 의해서 하느님의 인간 창조설이라는 것이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근원을 저는 이제 이 삶의 문제의 구국의 진리를 얘기한 불교적인 것, 선적인 것, 그 중에서도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해체 시 이후 특히 그런데, 이 자본주의 발달에 의해서 실을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실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 되겠지만은, 저는 인간이 실을 쓰고 또 시적인 고민을 하고 실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읽는다는 것은 무슨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정신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을 공유하고 서로 말하고 또이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하는 어떤 그 선적인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심오한 통찰을 기반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이 이데올로기 해체 이후 인류 문화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성이라는 점에서 정신주의 또는 생태주의 시약이 앞으로 시의 존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활자 문화의 시대가 갔다고 하는데, 활자의 문화 시대가 갔을 때, 디지털 문화와 결합했을 때 시는 어떤 방향이냐.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적인 그 결합이 되겠죠. 그러나 멀티미디어적인 결합을 통해서 시가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 그것을 지탱해주는 어떤 중심 또는 사상적인 깊이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시가 너무 불교에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불교라는 것을 어떤 다른 종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볼 때는 불교적인 것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불교가 지향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것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미 1600여 년 동안 우리의 피와 살 속에서 축적해온 거대한 전통과 문화의 깊이 속에 불교가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나름대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전통 속에서 보편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제 세계화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세계화를 중요한 화두로 보는데, 그 세계화는 우리의 전통과 역사 속에 뿌리 박은 것, 우리의 삶 속에 아로새겨진 것 속에서 세계화 될때그 세계화와 또 거기서 말하는 보편성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통해서도 또 한국적 선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의 보편성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인간에게 감동을 줄수 없다면 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술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시적인 것으로 인식됩니다. 여기서 시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순간 휘발되는 고도의 극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쿨하다 할때 뭔가 후련하고 산뜻하고 기분 좋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가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못할 때 시는 활자 문화 속에서 폐기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시는 인간의 감동을 줄수 있고 사람들이 그 감동을 공유할 때 시는 살아있을 것이다. 또 여기서 제가 인간의 감동을 강조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가 오고 생명 복제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감동이 점점 희박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시라는 게 과연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인간을 인간이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시다. 인간이 감동을 느끼고 또는 슬퍼하고 또는 괴로워하고 때는 즐거워하는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그럴 때 인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복제인간하고 인간의 구별점, 또는 감동을 느낄 줄 아는 인간과 기계적인 인간의 차이점, 이런 것일 때 지금 말씀하신 그 감동이라는 것은 시를 이해하고 시의 어떤 영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화두가 되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좋은 시를 써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시, 또 그러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시를 쓰고 싶은 것이 제 기본적인 이제 그 소망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 시가 이제 쉽게 쓰여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를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지금도 거의 매일 시를 몇 편씩 습작 노트를 하고 있고, 또 시가 안 써질 때는 옛날 노트를 뒤적여서 첨삭도 해보고 또 다른 분들 시도 읽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 창작이 제 삶의 목표이고 또 그런 것을 향해서 매진해 나가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대학 교직에 있고 또 그 전자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분들의 시를 참 많이 읽고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시인들을 많이 만나보면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다른 분들의 시를 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읽더라도 아주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외국어를 통해서 시를 다 읽지 못하지만 뭐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로 된 시들의 그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시들의 거의 대부분을 현재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론을 쓰고 시사를 정리하고 하는 것은 시가 무엇이고 시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립하고 체계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 시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편의 글을 써왔지만은 생각해보면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제가 그동안 한 50여 년 가까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20세기 시사를 하나 써보고 싶다. 그것이 연구적인 입장에서 제 1차적인 목표이고, 또 하나는 한국 선시, 그 선시에 대한 정리를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또는 다른 나라 시인이나 작가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인의 심성 속에 또는 한국인의 종교적인 마음 속에, 시심 속에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불교적인 것은 물론 선적인 거니까 매우 짧은 형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역사가 누적되다 보니까 1600년 동안 산중에서 수도하고 오로지 삶의, 삶과 죽음의 근본 진리를 깨우치려고 했던 선승들의 시세계야말로 한국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한 정신적인 가치 또는 언어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그 학문적인, 비평적인 어떤 업적을 정리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